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꽃미남 마케팅으로 대박이 났다는 한 카페를 찾았다. 소문대로 카페 곳곳에 보이는 직원은 모두 남자, 한눈에 바로 잘생긴 꽃미남들이었는데. 본업은 모델이고요. 여기서 지금 중간중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미남 마케팅의 수익성은 얼마나 될까? 작년 11월부터 실제로 모델 스태프들이랑 일반 스태프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매장 운영을 한 뒤로 저희가 한 30% 정도 이상의 매출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광객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델 스태프들이 근무한다는 걸 미리 알고 그 일본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스케줄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본 잡지사나 TV 쪽에서도 저희 이제 꽃미남 마케팅 위주로 취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기 좋은 떡이 과연 먹기도 좋은 것일까? 꽃미남 열풍을 타고 거침없이 질주 중인 남성 서비스업의 모든 것, 그 진실을 살펴본다. 여성의 반문화를 선도한다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이곳의 모든 직원은 남자, 손님은 오로지 여자만 받는다. 일명 여성 전용 토킹바. 각 테이블마다 지정된 꽃미남 스텝이 여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주는 것은 물론 각종 개인기로 기분을 업 시켜준다는 여성 전용 토킹바. 요즘 여성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특별히 뭐 여성 전용 바만의 뭐 매력이라던가 좋은 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마시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남자 친구랑 같이 이렇게 서브를 보는 데가 없으니까 편해서. 손님을 개인적으로 밖에서 따로 만나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직원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손님한테 선물을 받아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팁을 요구한다거나 팁을 달라는 행동을 취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성 손님을 위해 춤을 보여주는 것도 이들 스태프들의 기본 임무. 단순한 서빙뿐만 아니라 화끈한 게임까지. 뭐든지 여성 손님과 함께 해야 하는 꽃미남 스태프들, 그들은 어떻게 뽑혔을까? 여성 전용 바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은 수없이 많은 듯했다. 이렇게 면접을 많이 부르나요? 예, 면접은 하루에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나요? 예, 좀 많이 지원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여성 전용 바로 당당하게 면접을 온 남성들. 이들은 왜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것일까? 희망급여를 좀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높이 책정을 하셨어요. 자신 있다는 소리인가요? 이만큼? 네, 자신감이 있어야 뭐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저 좀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서요. 미래 꿈도 뮤지컬 배우. 노래 잘하세요? 노래는 가요보다는 가곡 비슷하네. 아, 그런 식으로. 아, 뮤지컬에 좀 어울리는 네. 색깔이 있다. 네. 대학은 네. 나오셨네요? 예, 네, 그렇죠. 네, 대학 다행이죠. 그죠? 네. 아, 지금 재학 중? 예, 네, 재학이고. 노래 화술?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노래 화술,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못해도 지금은 제가 노래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노래요, 예. 짤막하게 팝송 예. 하고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알레리아 와 head of strength you feeling win the we 음반 준비 중인 대졸 남성부터
자칭 몸짱이라는 남성까지 면접은 꽃미남들의 특기도 각양각색이었다. 표정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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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자. 바텐더를 하다가 좀 모던 바 있었는데 좀 그 클래식한 분위기보다 조금 그 남성분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외모 중에 사실 딱게 뭐 죄송해요 사실 제가 뭐 제 얼굴 이렇게 뭐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그나마 뭐 이렇게 할 외모가 괜찮다는 거는 이제 남들이 이렇게 아, 코 예. 네. 개인적으로 나중에 후에 사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춤 안 돼 노래 안 돼 오로지 친절로만 먹고 사는 우리 두 친구 하나는 몸짱 하나는 전화해서 나 이길 듣게 올려줘. 자 두 친구 지금부터 노예팅 들어갑니다. 자 노예팅 들어갈게요. 노예팅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아 너무 깔끔하다. 500원부터 자, 2,000원 카운트 세겠습니다. 다섯을. 2,000원에 틀리냐 아니면 2,500원이냐. 하나, 둘, 얼마요? 자, 3,000원 나왔습니다. 얼마? 4,000원 나왔습니다. 아유, 이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문성이 만원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만원 없으면 낙찰됩니다. 4, 3, 네? 6만원 나왔습니다. 자, 자, 오늘은 카드 됩니다. 자, 카드 다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소개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여자 손님들로 가득 찬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꽃미남을 찾은 여성들의 밤은 흥겨워 보였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성만을 위한 꽃미남 서비스 여기서 끝일까? 아니었다. 연말을 앞둔 거리엔 여성만을 위한 서비스란 이름으로 은밀한 유혹이 거래되고 있었다. 남성 접대부가 있는 호스트바 이곳에선 어떤 유혹들이 오고 가는 것일까? 남성 호스트를 고르는 일명 초이스의 시간이 지나자 룸에 남은 남성들은 바로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호스트 바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유혹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냥 사회생활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애를 학교에 일단 집어넣고 남편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미리 일찍 와 오고 애 학교 보내야 된다고 그 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20살도 진짜 피곤해. 그래, 어려서 좋아나가지고 테이블 들어가면은 아 오빠 뭐 보여주세요 어디 들은 거 많아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오빠에서 뭐하고 놀아요 막 이런 거 막 뭐 시켜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막 시켜 아니야 토요일이고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손이 되게 많아. 진짜 연말에 손이 막 진짜 니네 이차 없어? 어? 이차는 마담 매니저랑 얘기하려잖아. 근데 여기도 그냥 그게 있어 보면은 순수만한 배팅. 마담이랑 이렇게 마담이랑 협의하세요. 그러니까 마담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지. 유흥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가운데 남성 접대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 호스트바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남성 접대부를 구한다는 사실을 제작진은 접할 수가 있었다. 꽃미남을 항상 기다린다고 올린 이 업소들은 대체 어떤 곳들일까? 손님이 원하는 곳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그 주로 뭐 호스트바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전용 룸사롱이죠. 근데 뭐 드물게는 이제 여성 전용 안마시술소 이런 데도 있습니다. 다방 쪽은 그 서울 쪽에서는 많이 없고 서울 쪽에서는 이제 뭐 정바, 호바, 아빠방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쪽에 여성들이 술을 많이 못 하니까는 술 대신 뭐 그런 어떤 그 차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런 집이 아마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닐까. 남성 티켓 다방으로 불리는 호다방은 호스트바를 거쳐간 대부분의 남성 접대부가 다시금 일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호다 같아. 호다방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호다방 없어요 여기. 호스트바 여기는 다방은 없어요.
유흥업 종사자들조차 그 존재를 찾기 힘든 호다방. 그러나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구인구직 글들로 미루어 보아 호다방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했다. 제작진은 어렵게 호다방을 운영했던 전 업주를 만날 수가 있었다. 네, 뭐 한 서른 살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요. 10대도 있어요? 응. 10대도 취업이 되는 거죠? 어차피 불법인데 뭐. 아줌마들도 부르긴 하나요? 네, 일단 가끔 전화 와요. 호기심에서도 전화 오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맞들이면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다섯 번씩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인기 있으면 또 걔만 계속 부르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입은 그건 딱히 없어요. 기본급 조금 있는데 만약 커피 한 잔에 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그 친구가 한 4천 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수당제죠, 수당제.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저희가 사실은 막 호다방 이렇게 해서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찾아지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네. 굳이 뭐 요즘에는 호빠도 싸잖아요. 옛날에는 호빠가 비쌌는데 요즘에는 뭐 가격도 싸니까. 요즘에 없을 거야. 뭐 지방 내려가야지. 이쪽은 없을 거야. 지방 쪽이요? 그렇죠. 지금 장사가 다 안 돼서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렇죠. 뭐 이제는 그 통로 갔으니까. 그것보다 더 화끈하게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뭐하러. 호다방을 운영했었다는 남자는 제작진에게 노래방에 가보라고 했다. 호다방에 이어 호노래방. 노래방 남자 도우미가 유행이라는 것이었다. 호노래방이 많다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끝에 제작진은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났다. 잠시만요. 요즘 안 있었을까요? 그들은 호노래방을 갈 예정이라고 했다. 동행을 허락받은 제작진이 들어간 곳은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노래방이었다. 노래방 주인이 나가고 30여 분 후 4명의 남자들이 노래방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 아이고 다리야. 빨리 우리 동생이 나한테 줄 건데? 나? 어. 나한테 줄 거야? 어. 그럼 난 3번. 노래방에서 선택된 두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처음 남자 도우미를 데리고 온 남성과 함께 바삐 노래방을 나갔다. 당신은 행복했습니다. 즐거워지게 되십시오. 아이고, 다리야. 아, 지금 일을 다 들어가서 오늘 초반에 지금 다섯 군데 했습니다. 연말이 바쁜가? 아, 연말? 특히 급여 기간. 여기가 몇 번째인데요? 지금 다섯 번째. 와, 잘하십니다. 이미 다섯 번의 노래방을 순례하고 왔다는 남성 도우미들. 그들은 쉴 틈도 없이 바로 흥겨운 노래와 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작진은 노래가 흐르는 동안 여성 고객과 남성 도우미의 은밀한 스킨십이 오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잠시 후 노래방 주인이 도우미를 불렀다. 도우미들을 데리고 왔던 남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 형이나 나나 지명이 오고 지명이야, 지명. 전화를 받고 온 남성 도우미는 단골 고객이 찾아왔다며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또 다른 남자 만나.
일명 지명이라 불리는 당구를 가진 남자 노래방 도우미들.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주무시겠는데요? 아니요. 알았어. 네, 잘 기다렸어요. 다음에는 병탈게요. 제작진은 잠입 취재를 위해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네, 여보세요? 네, 혹시 거기 남자 도우미 구예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네, 저 스무 살이요. 아, 스무 살이에요? 네. 군대 언제 가요? 군대는 아직 생각 없는데. 해봤어요, 일? 예? 일 해봤냐고? 예. 그럼 북부역 오셔가지고 9시까지 오셔가지고. 북부역 9시요? 네. 오셔가지고. 네. 어렵지 않게 노래방 도우미 면접을 약속한 제작진은 그들이 말한 근처에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면접. 여자들한테 제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러면 그런 식으로 보내주니까 그런 게 주말에 있으면 다 알려줄 거고 그러면 밑에 동생들이 내 친구들이 지금 살려내니까 그거 하는 일은 술 마시면서 얘기해주고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는 분위기 띄워주고 하는 거 그 여자 노래가 같은 거야. 놀랍게도 바로 일을 하라는 업주의 재촉이 이어졌다. 일을 하다 보면은 계속 고생하는 여자가 하지만 돈으로 보여, 돈으로. 그러니까 여자 생각보다 돈을 보고 내가 이 여자 돈이니까 이 돈을 움직이는 돈이라 생각하고 이 돈을 내 걸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면접이 끝나자마자 남성 도우미 모집 측은 제작진과 다른 신참 도우미를 데리고 급히 자리를 옮겼다. 그들을 데려간 곳은 일을 나가기 전 남성 도우미들이 모여있는 대기실. 이미 그곳에 많은 남성 도우미가 일을 나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되게 나 혼밭에 상이 돼요. 사람 얼마큼 좋아요? 나한테 보여줘. 나 모르니까. 수입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농담 섞인 말로 초이스를 운운하는 남성 도우미들. 근데 잘 버는 애? 잘 버는 얼마나 버냐고? 아니야. 자세 바꿔주는 거야. 뭐 돌려. 돌리고 만지는 데도 가만히 있어야 돼. 손 올려. 허리 숙여. 형같은 게임에서 처음으로 심한 게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먼저 막 2차 나가자는 데 있어요? 2차 나가자고 근데 쉽게는 말 안 해 걔네도. 같이 놀다가 이야기하다가 진짜 여자 아무리 외모가 중요하지만 남자랑 얘기하다가 얘다 싶은 애들 있잖아. 얘기가 잘 되고 통하면 서로 니네가 그러니까 막 잘해주면은 걔네들도 이제 니한테 꽂힌 여자가 있어 한 명씩 아무리 스타일 있잖아 다 여자들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2차 나가자 말고 걔네 쉽게 막 만나자마자 너 오늘 나랑 2차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항상 갖고 얘기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지 니네 2차도 나가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누나가 원하시면 니네가 막 나갈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때 누나 원하시면 니네 그러면 얼마 막 조심스럽게 얼마 시켜야 되니 그러면 대충 가격은 니네가 알아서 그냥 대충 얼마 시켜요? 근데 뭐지?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방법은 솔직히 방법은 솔직히 형이 알고 있는 노하우는 진짜 스킨십이야. 그런 게 되게 중요해. 스킨십이란 게 스킨십 못해서 뺀치 먹는 경우가 존나 많아. 아줌마들이 스킨십 배치 존나 많아. 아줌마들은 스킨십만 하면 돼요. 만들어도 돼요. 나 그리고 은근슬쩍 귀에다 노래 부르면서 바람도 불어가지고
신참 도우미를 위해 직접 현장을 재현해주는 현직 남성 도우미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얼굴 좀 잘 좀 봐주세요.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직장 두 명 1초 1번, 2번이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올빼니까. 즐거우세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면은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인사하고서 나가는 거. 내가 볼 때 출시 몇 달 됐지? 형이 보기에는 출시가 되려면은 매트팔 30%, 매트팔 40%. 얘는 얼굴 뽑힐 것 같은데? 매트팔 40%, 그리고 얼굴 30%. 초이스라는 이름 하에 그들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존재하고 있었다. 왜 3시냐? 동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3시거든. 그냥 주요 고객이 동미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의 설득으로 첫날 면접을 함께 봤던 신참 노래방 도우미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예, 저희가 9시, 그러니까 저녁 9시에 이제 면접 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12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9시 넘었으니까. 네, 왜 그게 늦게까지 했냐면요. 손님이 안 빠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원래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자 손님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와서 남자 이렇게 도우미들 불러놓고 스킨십하고 막 그러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파트너를 만났어요? 예, 제 파트너가 그 계속 남자친구랑 문자하고 계속 싸우면서 괜찮 집에 간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스킨십 계속 하시고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하는 그 알바하는 사람은 막 재롱 떠는 것 같아요. 그냥 자존심 버리고 정말 못하실 것 같네요. 요즘 멋진 연하남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이른바 헌팅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제보. 이에 제작진은 최근 헌팅녀들의 출연이 가장 빈번하다는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아 사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애들은 계속 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마음에 드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아 우리 같이 먹어요 그래. 인물을 보더라고. 인물이요? 응. 동안으로 보이는 애들을 더 많이 보시죠. 걔는 보니까 나이가 한 50은 넘었겠던데 해파란 건지 한 27인가?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고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걸어가는 거 살짝 뛰고 아유 바가니로 아들 같은 애를 갖다가. 실제로 연인들로 보이는 커플들 중엔 연상녀나 커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정말 연상녀들의 헌팅이 그렇게 빈번할까? 일단 와갖고 뭐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이제 술 한잔 같이 하게 되면은 뭐 노래방도 갈 수도 있고 뭐 술 많이 취했으면 이제 뭐 한 잔 자러 갈 수도 있고. 뭐 여자가 와가지고 술 마시자고 하는 거는 뭐 이미 각본이 짜여 있는 거고. 네, 주로 언니들이죠. 요즘은 다 미국식이어서 요즘 좀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문화가. 정말 이들의 말이 사실일까? 이에 제작진은 20살 풋풋한 연하의 실험남들을 전격 투입해 사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과연 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강남에서 가장 물 좋기로 소문난 한 클럽. 소위 말하는 간지나는 연하남들이 많아 헌팅 성공률도 높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젊음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열기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그런데 이때 실험남들에게 접근해오는 여성들 곧 자연스럽게 합석으로 이어졌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험남들이 연하라는 말에 급 호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스스럼없이 스킨십까지 오가는 이들 헌팅 여임이 확실했다. 잠시 후 제작진은 어렵게 그녀들을 설득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 남자들도 예쁜 여자 찾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남자 좋아하고 만나면 춤추면서 달아가죠. 좋으면 마음에 들면. 아 여자
마음에 드는 연하남에게 먼저 대시하고 적극적으로 헌팅에 나서는 연상녀들. 그렇다면 이렇게 헌팅녀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능력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점점 초식남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급증하며 하나의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하남을 유혹하는 기술은 따로 있는 것일까? 자타공인 최고의 연애 고수를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성공률 100% 연애 고수 이시우. 일단 분위기로 봐선 데이트 중인 것 같은데 스타일 좋은 이 남자는 누구일지. 4살 연하 남자친구? 잘생겼죠? 네. 이리 와서 인사해. 안녕하세요. 지금도 연하의 꽃미남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그녀. 과연 그녀가 지금까지 사귄 연하남은 얼마나 될까? 중학교 때까지 88명 사귀었고요. 그 이후로 세보진 않았는데 한 2, 300명은 사귄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는 200에서 300명 사귀겠죠? 아니, 생일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얘도 아는 형 따라서 와가지고 그냥 술자리에서 한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 마시면서 친해져가지고 너가 나 대시한 거지? 그렇게 됐어요. 누나라고 너무 누나처럼 대하지 않고 이제 가끔은 이제 여동생이나 여자처럼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좀 색다르잖아요. 다중이 같잖아요. 누나한테 이런 매력이 있었네? 와 되게 편하다, 되게 좋다. 그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씨? 다음날 두 사람을 만난 곳은 시우씨의 집. 보드게임을 하며 홈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연애 고수답게 홈데이트의 장점을 10분 활용한 그녀. 비굴해. 이럴 때는요, 사정 없이요. 홈데이트는 데이트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러브지수를 높일 수 있어 연하남을 공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란다. 연하남 공략법 두 번째,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운동을 만들 것. 같은 취미는 공감대를 형성해 마치 두 사람이 천생연분인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고. 그런데 가뿐하게 남친을 이겨버린 시우 씨. 일부러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봐주는 거야. 빨리 나도 해줘야지. 이런 연상녀 연하남 붐을 타고 최근에는 애완남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선 이미 애완남 관련 카페들이 높은 회원수를 자랑하며 성행하고 있었다. 이에 제작진은 어렵게 실제로 애완남을 키우고 있다는 한 여성을 만나봤는데 한눈에 봐도 평범해 보이는 그녀. 그녀는 대체 왜 애완남을 키우는 것일까? 나이가 좀 많이 찼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일 끝나고 들어보니까 어느 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나 뭐 강아지도 많이 길러봤는데 좀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애완남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데 제작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아영 씨. 이 계약서예요? 네. 아영 씨와 애완남 사이엔 정식 계약서까지 있었는데 계약 조건은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 좋겠지만 같이 살면 좋겠지만 되게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만큼 해줘야 되고. 근데 펫은 그냥 저는 시키기만 하면 되고 받기만 하고 하면 되니까 평균 잡아서 하루에 한 4-5만 원 정도? 그냥 딱 쓸 만큼. 여보세요? 너 어디야? 다 왔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지금 몇 시야?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퇴근을 했는데 애완남이 돌아와 있지 않아 뿌리 난 아영 씨. 좀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저도 모르게. 밥 먹기도 너무 싫고 심심한데 온 것 같은데요? 숙제는 진짜. 뭐 하나 왔어? 지하철에 맡겨가지고
아, 진짜로. 아, 네. 진짜로. 막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지금. 밥 해줄까? 일도 하나도 안 해놓고 나와서 밥 먹고 힘들어. 근데 이거 세탁기 먼저 돌리고 밥하네요. 배고파 죽겠어. 아영 씨의 닭다리에 들어오자마자 앉지도 못하고 집안일부터 하기 시작하는 애완남. 그런데 하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애완남으로 있는 대신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은 모두 애완남의 몫이라고. 네, 나와 사니까 그만큼 먼저 살면 그만큼 제가 하는 일도 있어야죠. 이렇게 애완남이 집안일에 바쁠 동안 한가롭게 인터넷 쇼핑 중인 아영 씨. 옷이나 상대도 안 해가지고 나도 결국 혼자 쓸쓸히 청소 중인 애완남. 그런데 애완남이 너무 편하다 보니 가끔 이런 일까지 생긴다는데. 아 누나, 제 일본지 아무래도 무너졌지만 민망해 죽겠어. 야, 건들지 마. 아, 진짜. 야, 내가 언제 맨날 이거 무너졌다 그래. 내가 맨날 그래 놓고. 됐어. 전생에 돼지였어, 돼지. 왜요? 아, 너무 게을러요. 사람이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 하다가 이제 그냥 누워있고. 야, 시끄럽고 너는 진짜 말 많다. 진짜로? 시끄러워. 너 이분들이 싫어 괜히 TV 보라고 그러는 거지? 시끄러워. 왜 이렇게 많이 가노? 원래 TV 못 보게 하거든요? 지금 있으니까 촬영하는 분들 있으니까 지금 TV 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척 진짜. 근데 진짜 TV 봐도 돼? 그러니까 왜 자꾸 웃는이야? 웃는 거 맞죠? 이 가식이라니까요, 가식.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너 지금. 어? 너 어제 너 태진이 안 해. 너 못하네, 너 지금. 팩 주면 어떡하려고. 힘내라도 줄 수 있잖아. 어디 주면 주인이 사람을 줘야지, 팩이 살지. 미워하면 빨리 죽는다고, 팩이. 밤에 뭐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저 자고 있는데 깨워요. 근데 슈퍼 내보내는 거 그때. 주소증 걸린 거 보세요, 이거. 진짜 개들도 하다못해 이제 뭐 예방접종 맞잖아요. 뭐 심장 그런 거, 심장 사상충? 전 그런 거 없어요. 뭐 연구 하나 안 사줘봤어요, 진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꼭 연인 같기도 한데. 야, 알지. 이런 거 못 알아, 너? 어? 누구한테 잘 보려고? 이거 나 엄마 아빠한테 잘 보려고. 엄마 내 피부 너무 상했대. 근데 밥 잘 먹었는데 왜 그러지? 야,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어, 청소하면서. 아, 이 성형 좀 발라야겠다. 습진 때문에. 아, 맨날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촬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좀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맨날 똑같잖아. 지금처럼 하잖아. 아, 진짜 나가시면 무서워요. 나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 자고 가시면 안 돼요? 야, 그럼 너 나가. 아,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아니야. 그냥 편하지, 그래도. 응. 나가는 길에 쓰레기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이거 꽉 찼잖아. 못 봤지 너 이거. 많이 남았구만. 결국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애완남. 그러고 보니 어째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한다. 꽃미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생긴 20살 청년 승준 씨. 그는 왜 굳이 힘든 집안일까지 해가면서 애완남 생활을 계속하는 것일까? 힘들어도 제가 18살 때 집 나온 다음에 갈 데도 없고 뭐 근데 같이 누나와 살아주면서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가니까요. 전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죠, 누나한테. 주인님의 심부름도 애완남의 의무 중 하나. 이제 아영 씨의 생활에서 애완남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많이 괴롭히긴 하는데 되게 말도 잘 듣고 되게 진짜 좋아요. 안 심심하고 안 해롭고 잘해요, 어린데. 그냥 지금처럼 말 잘 듣고. 근데 지금 잘하거든요? 착하고? 지금처럼만 잘해줄 수 있어요. 다시 열심히 할게요. 그래, 짠. 햇과 주인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인연이 아닐까. 불안 만남을 넘어서서 이젠 만남의 대상도 가리지 않는 여자들이 있으니 편하죠, 이런 거. 10명 중에 3명은 거의 이번.
10명 중에 3명? 그녀들이 선택한 남자는 꽃미남도 아니고 훈남도 아닌 바로 유부남.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빠도 될 수도 있고. 중년의 매력? 좀 그런 거? 가질 수 없는 거? 거침없는 이성 교제에 지독한 개인주의가 만나 빚어낸 결과 미혼녀들이 유부남에게 빠졌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는 불륜. 그 중에서도 유부남과 미혼녀의 사랑은 특히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연애만 생각하면 유부남이 훨씬 좋지. 여자 잘 알지. 총각들보다 매너 있지. 끈적끈적 들러붙을 걱정 없지. 쿨하지? 과연 사실일까? 제작진은 온라인을 통해 실제로 많은 미혼 여성들이 유부남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 과거와는 달리 그녀들은 유부남과의 만남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26세의 한 미혼 여성을 만났다. 유부남과 4년간 만나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집안, 학벌, 직업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었다. 그런 그녀가 왜 주변에 많은 미혼남들을 마다하고 하필 유부남을 만나는 것일까? 미혼인 사람을 만나면은 뭐 만나면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그거는 기본이고 데이트하고 만나고 뭐 통화하고 그런 일반적인 연애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겪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내 편한데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편할 때 보고 싶을 때 그냥 볼 수 있다는 거? 구속받지 않아 좋다지만 구속할 수도 없다. 그에겐 아내가 있기 때문인데. 부인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이죠 나도. 그렇지만 이제 나는 그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내 좋은 감정대로 만나는 거죠 그냥. 두 사람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만남.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고 나에 대한 배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해주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 주는 거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나실 거예요? 그쵸, 만나야죠. 구속받지 않는 만남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기. 그러나 그 남자가 부인이랑 안 살래 너랑 결혼하는 거 어떡해? 그럴 땐 어떡할 것 같아? 그러면 그녀의 대답은 나도 그 사람 안 만나죠. 그래서 부인이랑 헤어져서 부인이랑 헤어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40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23살의 또 다른 미혼녀를 만났다. 본인이 좀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깝다는 생각이요? 네. 그런 생각은 안 들어봤는데 어디 이렇게 놀러 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둘이 좋아갖고 놀러 다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창피하다고 뭐 그런 거는 못 느껴요. 뭐 누가 아깝다 그런 건 못 느껴요. 네, 그 유부남하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주의 시사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냥 뭐 밥을 먹으러 가면 딸인 줄 알고 그냥 뭐 술을 먹으러 가면 뭐 딸인 줄 알고 그냥 닮았다 그래요. 둘이 닮으면 딸이랑 아빠가 똑같이 생겼네.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닐 때게 사람들 시선 때문에 뭐 전칭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때 뭐 전칭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저는 항상 오빠라고 불렀네. 오빠. 남자를 만나도 꼭 아버지 뻘 되는 유부남들만 골라서 만난다는데. 왜 그 본인은 왜 유부남만 이렇게 골라서 사귀어요? 편하니까. 내가 굳이 뭐 내 돈 안 써도 되고 편하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빠 같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 사람.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빠도 될 수도 있고. 많죠? 유부남 중에 우선은, 그런 거죠. 내가 투덜투덜 걸어도 다 받아주고, 내가 이게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찰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주고, 그런 거.
고가의 악세사리를 사준 유부남. 그녀에게 유부남은 애인도 되고 보호자도 되는 멀티플레이어. 용돈까지 보내준다. 금액이 좀 크네요. 커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용돈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네. 아, 하루? 아니, 일주일에. 일주일 용돈이에요, 이게? 30. 마치 아버지가 딸 용돈 보내주듯 일주일에 한 번씩 통장 계좌로 약 30만 원씩 보내주고 있다는데. 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액수를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만 넘걸요? 그 가지고 뭐 하셨어요? 아니, 카드빚. 그거 다 냈어요. 그거 다 내주고.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500 정도 썼을 거예요. 한 달만 해서. 그 내 본인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요? 응. 어떤 존재냐고요? 응. 그 사람이? 지갑? 지갑? 지갑이요? 돈? 유부남을 만나는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주머니 그 사람이 현금 돈이 떨어진 적 있어요. 카드랑 다 잃어버려갖고. 그랬을 때 자기 와이프가 나를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지갑 잃어버린 게 없던 거예요. 카드도 없고 하나도.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전화해갖고 나 무슨 뭐를 사야 되는데 돈을 붙여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내가 불러준 계좌를 붙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은 미안하죠. 괜히 와이프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남편분 부인한테는 뭐 미안하거나 그런 감정은 아니죠? 미안한 감정이요? 부인한테? 미안한 감정 안 되던데. 그냥 더 질투나던데. 미혼녀와 유부남의 만남은 어렵지 않았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들, 대놓고 접근하는 유부남들. 애인대 행 사이트도 한몫하고 있었으니 3시간 데이트에 ***만원? 그런 고액 데이트가 가능할까? 대체 어떤 만남이길래? 궁금하다. 제작진은 애인대 행 사이트를 통해 쪽지를 보내온 애인 대행녀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어렵게 접선 성공. 제작진이 의뢰자가 되어 만남 시도.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뒤에 지금 택시 있거든요. 대신 따라가 주세요. 네. 술자리부터 시작하자는 그녀. 자주 가는 데 있어요? 아니요. 그 뭐 촬영에서 만났던 분들하고 갔던데. 그냥 다 알아서 데려가셔서요. 알아서 데리고 다녔다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 만나면 어땠어? 유부남이? 더 자상해. 유부남이? 오. 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여자를 더 잘 알고. 배려도 더 많이 하고. 생각도 더 길고. 한번 살아봐서 너무 기다렸어요. 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일단 둘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애인 대행이라도 유부남을 선호한다는 거. 유부남이라서 뭐 걸리고 이런 건 없고 똑같아. 남자 여자 만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오빠가 되게 유부남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 크게 걸리고 그런 거 왜냐면 나는 폐가 세잖아. 그러니까 난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아. 유부남 중에서도 체력 있는 유부남의 애인만 대행하고 있었다. 폐는 어떻게 돼? 폐 그때 말했듯이 3시간에 성공. 그리고 또 오빠가 더 원한다면 오빠가 나랑 자고 싶으면은 더 주고 모델 안을 내는 성매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거에 또 가치가 있잖아. 아직 어리고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 옆에 있어도 내가 떨어지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페이가 갔어. 나 배운 만큼 배웠고 그래서 내가 딱 틀 봤잖아. 그래서 나의 뭔가 이끌어주지. 아무 죄책감 없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유부남과의 만남. 그래가지고 뭐 할까요? 3월달에 복학할 때 그러니까 연말에 돈 좀 모아놓고 3월달에 복학하거나 아니면 못 간 이유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에 의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사안이나 재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방이 주로 유부남을 상대로 그 성매매 행위를 해온 경우에는 관점을 달리해서 그 유부남의 배우자가 그 성매매 행위자와 그 유부남에 대해서 간통죄로 고소해서 간통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 외에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는 나이트클럽. 이곳을 찾은 유부남들과 미혼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이 밤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사람들. 분명 첫 만남이련만 급속하게 가까워진 남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부킹이 필수 코스인 이곳에서 미혼 여성들은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직 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혼 여성들은 유부남과의 부킹도 서슴치 않았다. 혼녀를 유혹하기 위해 한참 동안 차기 자랑을 늘어놓더니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과감하게 프로포즈. 너 오라는데. 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술이요? 나 너를 오라는데 나 너를 오라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더 화끈한 만남을 유도하더니 안 되자 화를 낸다. 아니 무슨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다른 애들은 어때? 이러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뭐 간물을 왜 가? 지금 새벽 3시예요. 누구랑 이렇게 있으면 알잖아요. 이곳에선 유부남과 미혼녀가 부킹을 해서 만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다. 이 시간에 하나씩 버리고 나이 다 순진한 분들은 대기 한 명 있어요.
유부남들이야 젊고 이쁜 미혼 여성과 즐기고 싶은 거라지만은 미혼녀들도 유부남과의 만남에 거리낌이 없다. 나이 불문 중년의 유부남들도 적극적으로 미혼 여성을 유혹하는데. 집에 가려고 나오셨던 거 아니에요? 백 들고. 몇 시 왔어? 저희 오늘 이탈로 일고의 아가씨들이 시간장 이렇게 살 수 있는 남자가 없었다는 걸 당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작님 들어오시지. 이 시절을 겪으면서 내공도 쌓였고 그 다음에 여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이 쌓였고 피하고 즐거워지거든 했지. 소위 말은 진짜 이런 표현을 쓰고 막 그러는데 그럼 좋잖아. 방송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편하게 이게 나는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문화가 발달한 우리 사회 그 속에서 미혼 여성들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다. 차가 있으니까요 데리러 와요. 근데 차 타고 밥 먹으러 다니고 바람 쐬고 싶다 그러면 바닷가. 유부남 미혼녀 커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주 찾는다는 서울 인근의 어느 바닷가를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눈에 봐도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커플들이 곳곳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커플이 대화를 나누다 말고 건물로 들어간다. 그곳이 어딘고 봤더니 하숙집? 아, 여기저기 즐비한 하숙집들. 대학가도 아닌 이곳에 웬 하숙집일까? 훈련으로 보이는 커플이 하숙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뭘까? 여긴 모텔이에요. 하숙이라고 나와있지. 모텔. 아니, 여관, 하숙이라는 건 그렇게 부르고요. 네. 모텔 여관식이에요. 다른 데랑 똑같다는 거죠? 네? 뭐 시설 다 똑같다는 거죠? 네. 보여드리겠다. 이리 오세요. 알고 보니 이름만 하숙. 하숙집 다를 쓴 모텔이었다. 겉보기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정보를 준다고 한다. 모텔하고 똑같네요. 네, 여관방이에요. 어, 둘이 둘씩 들어가면 돼요. 뭐 여긴 또 그런 게 여긴 여관이니까 뭐 누가 와서 너를 타자는 것도 꼭 다르네요. 놀러 와서 타고 놀러 와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네. 그것도 잠깐 대시도 하고 잠깐 쉬었다 가고 그리고 잠깐 한 두세 시간 놀다 대시는 또 2만 원이고 쉬었다 가는 분 많아요? 아 그럼 뭐 그렇다면 정말 모텔처럼 생겼을까? 그 내부는 어떨까? 한번 보세요. 저 따로 있고요, 따로. 침대 물침대예요. 예? 물침대. 도수 올리면 침대 자체가 뜨거워져요. 그래요? 물침대. 출렁이는 것이 정말 물침대였는데 대한민국에 물침대 있는 하숙집이 또 있을까? 만지고 한대요, 뜨거워서. 안전 때리려면 금방 잠이나요. 아, 그래요? 아. 저거 봐요, 금방 안 잠이나요. 뭐 전부 다 물침대인가요? 아니 어떤 뭐 전부 저희 집은 온돌방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침대예요. 주거 지역에서는
협박업이 자체가 안 돼요. 허가가, 건축 허가가. 예. 그리고 지금 뭐 거기 하숙이라고 해가지고 모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정 명령 중에 있습니다. 하숙집 들어가는 남녀를 누가 불륜으로 보겠는가. 그러다 보니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불륜들은 당연히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금한 건 불륜 중에서도 정말 유부남 미혼녀 커플이 실제로 많이 있을까라는 것. 모텔 업주에게 확인해봤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 그런데 여기는 어디가 숙박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어떤 뭐 주차나 없고 진짜는 뭐 상가 건물이나 무휴점이나 주니까 이제 그 불륜 관계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제대로 못 본 사람이 데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게 그 사람 뭘 먹고 왔는지 개중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이미 할아버지. 띠동갑은 우습다. 띠띠동갑 커플도 흔한 일이라는데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해보고자 인적이 드문 교외의 한 카페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뭔가 수상해 보이는 커플 발견. 한눈에 보기에도 좋게 15살 이상은 차이가 나 보이는 젊은 여자와 중년의 남성. 끊임없이 서로를 만지고 쓰다듬는다. 바로 그때. 여보세요? 네. 아, 오늘 좀 길죠? 뭐? 그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혼자 잘래? 나 그치. 참 말을 해본 것도 오빠께 와도 못했냐, 엄마 그래. 뭘 맨날르냐, 맨날르기는. 그러면 이럴 날은 계속 계속 계속. 아싸, 오빠, 예쁜 나오고 있군요. 집에서 전화. 빨리 오라. 거리낌 없이 아내와 통화를 하는 유부남. 이런 상황이 익숙해 보이는 미혼녀. 아니, 아니, 계세요. 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보기로 한 제작진. 쫓아가서 유부남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끝내 인터뷰 거부. 그러나 둘의 적절치 못한 만남은 시인했다. 금지된 사랑이기에 더 달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만남. 그 끝은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다. 온라인 카페에 이름도 떳떳이 밝히지 못한 채 자신의 상처를 호소하는 사람들. 그중 한 사례자를 만나봤다. 정말로 뭐 결혼한다 이런까지 말이 뭐 사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계속 그걸 믿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전화가 들어왔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혼자 그 근처에 모텔방을 잡아놓고 그 술을 마시다 전화를 했는데 그 부인이 받아서 얘기를 하서 뭐 안 잡았구나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남자가 통화가 돼서 그 남자도 미안하다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술 먹다가 이제 네 약을 먹었거든요. 약은 무슨 약을 먹었다고? 아, 뭐 수면제를 왜 먹었어요? 힘들어서 이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부적절한 만남은 불보듯 뻔하고 상처만 남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나쁘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쟤 이상한 애다. 정신이 나갔다. 뭐 약을 먹고 그러냐. 자기는 장례식으로 뭐 그런 거였는데 무섭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며칠간 안 내던 뭐. 유부남과의 이별 이후 죽음까지 결심했지만은 지금 또 다른 유부남과 교제 중이라는 그녀. 대체 이유가 뭘까? 사랑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은 100% 아니고 남자를 좋아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상처받지 말자. 그냥 아예 말. 그러니까 사랑을 보는 그런 마음을 별 아예 닫아놓고 살 거죠. 그게 차라리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의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고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유부남과의 만남을 즐긴다는 그녀. 누군가를 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가 좋아한다는 말이나 뭐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으니까. 불륜이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비뚤어진 시대. 사랑을 쉽게 하려는 미혼 여성들. 유부남과의 만남은 분명 달콤하고 강렬한 유혹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불행하다.